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자, 오늘 서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처럼 숨가쁜 때 왜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십니까? 월말 월초는 제가 세미나가 너무 많아가지고. 밥벌이를 하셔야 되니. 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에 팟캐스트 이용해가지고 계속 하니까 잘 듣고 있으시네. 네. 예, 예, 예. 그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미국 시장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기사가 좀 엇갈리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락마감했다라고 한 기사도 있었고, 막판에 들어올렸다는 기사도 있었고. 근데 이제 결국은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에 뭐 이런 발언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데,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주실까요? 그러게요. 이게 그 전날 S&P 500 기업들의 장중 흐름이고, 이게 오늘 새벽에 끝난 흐름입니다. 이때 이제 그 어제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를 보면, 갑자기 미국 경제지표 나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 이슈가, 또 10년물하고 3개월물하고 역전된 게 5일 연속으로 가면서 경기 둔화 이슈가 나오면서 메모리 트레이딩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반등을 줘요.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일단 하웨이 그 미국 지사 보안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긍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들 위주로 해서 반등을 줬죠. 그 다음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것도 계속적으로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하죠. 상승 출발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매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국제유가가 뭐 4% 가까이 끌린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좀 받았고요. 이 시기, 여기가 이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발언한 건데요. 네. 일단은 뭐 금리는 지금 현재 그대로 해도 된다. 금리 인하를 주장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는 동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그렇지만 만약에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 인하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거예요. 근데 뭐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건 아니었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좀 하락을 하다가 재차 반등을 줍니다. 결국은 뭐냐면 연준 위원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 그 다음에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게 가장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적으로도 보면 지금 그 완전히 저기 그 하단 지지선에 와 있어가지고, 네. 아마 조금 밀리면은 그런 이제 테크니션들이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S&P 500 기업들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그 15.6배, 7배, 많이 8배 뭐 이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16.8배, 9배에서 많이 좀 내려왔어요. 조금 늘어서. 근데 이게 5년 평균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내용들도 좀 있고요. 좀 보면 이게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입니다. 이게 보면 이게 에너지 업종들 다 빠졌죠. 국제유가 빠진 것 때문에. 그다음에 국채금리가 빠지면서 금융 섹터들이 좀 빠졌고요. 국채금리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리츠금융이라든지 유틸리티 업종들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주목할 부분은 이쪽입니다. 반도체 업종들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이건 왜 그러냐면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은 애플인데요. 애플이 0.5%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애플이 문제가 뭐냐면, 모건스탠리 있지 않습니까? 모건스탠리가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되면서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를, 그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해버려요. 보통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 애플 같은 경우 많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가끔씩 목표주가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어제는 그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미국 증시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점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됐고, 그 반도체 업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웨이 이슈 불거지면서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미국 시장의 변화가 그저께부터 하나 둘씩 변화하고 있고,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 상승을 얘기를 했었냐면, 왜 상승했냐면 저가 매수가 유입된 거예요. 달리 해석하면.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 그 다음에 뭐 미국의 경기 둔화 이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뭐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는
당분간은 그냥 중립 정도로만 보시고요. 만약에 격화된 내용들이 나온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 경기도나 이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 PMI가 크게 위축되면서 부담을 줬는데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부터 해서 그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지 오늘 우리나라 금통위도 중요한데요. 그것 말고도 중국의 제조 PMI도 더 중요합니다. 그 이슈가 과연 얼마만큼 잘 나오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나쁘게 나오냐에 따라서 경기도나 이슈가 재부각이 될지 아니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아질지 이것도 챙겨봐야 되고 다음 주는 ISM 제조업지수, 차이신 제조업지수 거기다가 미국 연준의 이제 베이지부 파월 연준의 발언 그다음에 20일 통화정책회의 정말 매일매일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슈들이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놓고 보면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들로 이제 그 말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미국발 경기도나 우려감이 완화되는 지표 지금 현재 컨센서스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컨센서스 이하로 내려와 버리면 뭐 좀 문제가 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컨센서스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점차 희석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 그, 있고요. 아니 그 간밤에 대두 수입 그거 저 했잖아요. 근데 영향이 별로 없었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저기 그것도 내일 또 오늘 밤에 또 줄지 모르지 뭐. 그거 장 초반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농가 파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브리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그 이번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됐던 농민들은 약 40%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전체 농가의 40%가 이번에 피해를 보고 그 중에 대부분이 파산 신청을 들어갔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농촌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역 분쟁 이슈도 있지만 대두 가격이 계속 급락을 해왔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대두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시청자분들도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중부 지역에 토네이도가 나가지고 토네이도가 나오고 그 여파로 인해서 대규모 홍수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두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쪽에 피해가 적항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결과가 어제 그저께 국제 그 곡물 가격이 3% 막 3%씩 급등을 했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9년도 이후에 최저치였어요. 대두 가격이.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농촌 입장에서는 농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싼 가격에도 그 팔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죠. 그 농가 가격들이잖아요. 그 농장 가격들 이것들이 최근 들어서 그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빠지면서 농가 가격들이 그 농장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대체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발 이슈가 그 자기가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조직의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농촌 사람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그 정치인들을 믿으면 안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이탈리아가 EU하고는 부딪히는 것은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원래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말 작년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장이 글로벌 시장이 흔들릴 때 경기도나도 있었지만 이탈리아발 이슈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예산안 관련돼가지고 저쪽 했는데 그게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끝났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나왔던 게 뭐냐면 이탈리아가 재정 정책을 좀 더 해가지고 재정 적자가 좀 더 늘어났다고 그래요. 규범을 규약을 좀 어겼다는 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그저께 EU가 이탈리아한테 너희들 왜 그랬니? 그 해명해라 라고 서한을 보냈고요. 그 결과 그걸 받아서 검토를 한 다음에 6월 5일 날입니다. 6월 5일 날 그 베이지북 발표하는 날인데 그 6월 5일 날 이탈리아 관련돼가지고 협약을 하고 그 안에서 그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안에 벌금을 무는 거. GDP의 0.2%니까 35억 달러 정도 되고 그 한 4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그죠 좀 많대요. 4조 5조 가까이 되니까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니 그만큼을
자기 뭐 재정정책으로 해서 쓰기도 바쁜데 벌금을 물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EU하고 이탈리아하고 마찰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번 EU 의회 선거에서 전반적으로 그 중도 성향이 그게 급증을 하면서 그쪽이 승리를 했지만 극우 정당들도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우려했던 것만큼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죠. 예상됐던 만큼 늘어났는데 언론에서는 좀 과격하게 나와야 되니까 구구가 승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미 네. 예상됐던 내용이고요. 아무튼 뭐 결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탈리아 1등은 극우 정당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어머 예, 그러네요. 예, 여기까지만 좀 보시도록 하겠고 아무튼 뭐 다음 주에도 또 좀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미중무역 분쟁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발언들이 격화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히토류를 실질적으로 막 말한다든가 그래버리면 시장 자체가 급락을 할 수도 있고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